좀더 상당히 좀 긴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더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시장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욕먹을 수 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하지만 빠지는 것을 빠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다만 나의 예상이 좀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 예상이 맞아 들어가면서 시장이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크게 나타나는 모습들이었고 오늘 먼저 시장에 대한 얘기를 보고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이 외국인들이 상당한 매도세를 또 보였어요. 오늘 1조 6천억이면 어마어마한 매도세를 좀 보였는데, 자, 일단 지난주에 4일 거래를 연속으로 이제 매수를 좀 보였던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좀 페이크인가? 뭐 그런 생각을 좀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좀 유입하는,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약진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8월 시장에서 중요한 전략이 뭐라 했어요? 결국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옵션 만기 이후에 좀더 강한 움직임들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는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시장이다 보니 계속적으로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순환매가 조금 돌아가는 시장이라고 좀 봐야 되고요. 우리가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선은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겠는데, 자, 중요한 자리가 3,250포인트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 포인트가 중요하고, 그 밑에 3,210포인트. 자, 요 자리. 그리고 그 밑에 자리 3,150에서 3,100포인트 정도 요 자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일단은 이 자리에 대한 돌파가 나올 때 조금 과하게 오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신고가를 가는 것은 좀 힘든다고 본다. 옵션 만기까지는 조정폭이 나올 수 있다. 그의 예상에 맞게끔 지금 또 다시 조정폭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3,210포인트까지 내려오면, 지금 현재 형태는 이제 다중바닥 형태입니다. 1, 2, 3, 4 받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지금 고가 권역부터 이렇게 이제 빠지니까 역삼각 수렴 형태로 진행이 되면 여기서 이제 빠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투매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자리예요.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건데. 자, 전일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시가가 높게 시작했다가 3,200포인트를 무너뜨리면서 빠진 자리거든요. 이런 구간 자체를 좀 감안하면 우리가 시총 상위 종목군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이제 SK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조정폭도, 옵션 만기 이후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신고가를 가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조정을 좀 보이면서 개별주 움직임을 좀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IT나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함부로 던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수급적인 부분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수에 대한 하락이지 삼성전자는 나빠서 또는 SK이닉스 나빠서 빠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수의 건전한 조정이 좀 나타나는 단계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급락이 나타난다기보다 3,100, 3,150포인트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건전한 조정에 대한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 전에 욕을 한창 먹었습니다. 욕을 먹었던 이유가 제가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에 올려놨던 것처럼 자, 삼성전자를 지금 사면 안 되는 이유 요게 이제 2주 전이었는데요. 요걸 이제 올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도 방송을 할 때도 왜이 삼성전자 욕하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왜 삼성 잘 가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또 다시 저런 이상한 얘기들을 하느냐 뭐 그런 얘기들도 하실 분들도 많으셨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대형주를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은 판단이라고 봐요. 우리가 1년 동안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조정폭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 지금의 현재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삼성전자는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조정폭은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대형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저가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좀 더 이 대형주를 맛있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저가 매수를 한번 동참해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를 믿고 지금 현재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정말 좋은 자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비중을 싫어하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자리에서 좀 더 기다려보십시오. 제가 판단할 때는 SK이닉스나 삼성전자 이 종목군들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좋은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좋은 가격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오늘 주제가 나는 주식시장이 하락해도 주도주를 산다 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앞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중의 투자 심리라는 게 존재하고 요즘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워낙 이제 발달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방향으로 가면 거기에서 노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또 다들 노라고 하는데 거기서 내 혼자 예스라고 얘기하기도 힘든 것이 요즘 분위기죠. 왜냐하면 대중의 심리가 그만큼 크게 작용하는 것이 또 주식시장이고 지금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분위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으로 돈을 크게 버는 사람은 정말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제 스스로가 제가 증명을 해드렸듯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주도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작년 요거 이제 3월 18일 날 방송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정윤성 앵커하고 함께 방송을 했을 때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도 보면 저는 헛소리하고 있는 인간이 개미다. 자, 시장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삼성전자 3만원대 간다.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적극적으로 매수를 동참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엄청난 돈을 보셨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메타버스도 2월달, 3월달에 하셨으면 엄청난 또 이번에 큰 돈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주도주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주도주에 대한 필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주도주에 대한 필수 조건을 한번 같이 보면 우선은 첫 번째로 기술적인 혁신이 존재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생활에 체감이 되어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실적에 대한 급격한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실적이라는 것은 후행성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써야지만 이것이 실적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은 이미 좀 늦었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실적이 좋은 종목을 사는데 그런 실적이 좋은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로 빠질 때도 많아요. 그것이 실적은 후행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도주는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주도주라고 하는 걸까? 우선 이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개발했을 때 갤럭시 시리즈를 출시했을 때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은 갤럭시 시리즈부터 출발합니다. 그 전에 뭐 우리가 햅틱 시리즈가 있었죠. 하지만 햅틱을 스마트폰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애플은 아이폰을 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바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화이자 제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전에 신약 개발을 함으로써 다국적 제약기업 1위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테슬라라는 기업이 주도주가 되고 바뀌게 되죠. 뭐 예전에 우리가 뭐 소재 관련으로 한다면 뭐 스판덱스 소재가 나타나면서 효성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한번 크게 바뀌어 버리죠. 그렇게 이런 주도주는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기술적인 혁신으로 내 생활이 정말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을 씀으로써 엄청난 편의성이 증가를 했죠. 인터넷을 보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휴대폰으로도 인터넷이 가능하고 휴대폰은 안 되는 게 없죠. 은행 업무도 가능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와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스판덱스 소재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등산복이라든지 또는 정장에도 이런 스판덱스 소재가 다 들어가면 스트레치 원단이라고 합니다. 그런 원단이 다 들어갑니다. 활동성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요가복이라든지 운동복이라든지 얼마나 활동성이 좋습니까? 그렇게 소재들이 개발이 되면서 내 생활에도 편의성이 증가를 하고 그런 것들이 실적적인 부분으로 따라오면서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이제 테마주도 있습니다. 우리가 테마주와 주도주 헷갈릴 수 있는데요. 왜?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상승만 보면 우리가 이게 테마주인지 주도주인지 저처럼 이런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로 보면 정리가 안 되게 되죠. 자, 테마주라는 것은 이슈를 끌 수 있는 재료를 뜻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 보물선이 여기 밑에 묻혔다. 그래서 그 보물선에 대한 해양탐지 기술이 부각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타났다. 그런 뉴스도 있었죠. 근데 언론에서는 그 뉴스를 부각시키면서 또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에 따라서 상당한 매수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테마주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 예를 들면 우리가 대선 테마주도 테마주죠. 정치 테마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선 관련해서 어떤 정치인 A가 엄청난 인기를 있었다. 하지만 그 A라는 사람이 꾸준한 인기를 얻으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주가는 빠지게 되죠. 왜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주가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주도주가 아니고 그것은 테마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정치 테마주들은 이렇게 우리가 많은 예시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적인 상승을 보이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계속적인 상승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락폭이 엄청나게 깊어집니다. 자, 그림에 나오는 것은 이제 안랩이라는 회사였는데요. 안랩이라는 회사가, 2017년도죠. 2017년도에 안철수 전 의원이 대선 지지율 1위로 역전했다라는 매스컴의 뉴스가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토론회에 나가서 토론회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잘 진행이 되지 못한 상황이 돼버리고 난 뒤에는 주가가 어떻게 되죠? 14만 9천원짜리가 금방 5만원까지, 6만원까지 급하게 빠져버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왔나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건 테마주죠. 사람의 인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결국 주관적인 거고 지금 이 순간에 인기가 있다는 거지 이것이 나의 미래에 나의 혁신적인 그 나의 생활에 체감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별개로 봐야 됩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인기가 있다고 해서 정치인 A씨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혁신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체감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실적이 동반돼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다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문전자라는 기업도 있었는데요. 성문전자라는 기업은 예전에 반기문 관련주로 유명했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성문전자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해서 대선 행보를 보이자마자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불출마를 시사하고 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죽어버리고 지금 현재 저자리까지 오지도 않죠. 이것은 테마주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저런 자리에서 상당한 매수를 보이려고 합니다.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 뭐 시장이 빠지는데 뭐 저런 종목 잡주를 사도 되고 뭐 우량주 사도 되고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잡주는 잡주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앞으로도 재료가 될 수 있는 성장성이라는 열매가 있느냐, 그런 열매를 맺힐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하락과 상승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1년에 240일을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달은 20일입니다. 그럼 거기서 상승하는 달은 얼마일까요? 120일은 빠지고 125 올라갑니다. 결국 절반은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도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빠지더라도 그 추세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지금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내일 오를 수 있고 또는 한 달 뒤에 오를 수 있고 이 종목이 나에게 큰 수익을 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은 의지와 그리고 성장성에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 나갈 거니까 이 종목은 주도주가 될 수 있다. 내가 지금 체감이 되고 있으니까, 내가 혁신적인 기술을 생각하니까 이것은 반드시 실적이 동반될 수 있을 거야. 그게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지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이 활발할 때 주가 많이 올라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빠져버립니다. 이건 정치 테마주의 숙명입니다. 테마주들이 대부분 다 이런 모습을 보여요. 자, 하지만 주도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것은 스마트폰이 2011년도 말에 갤럭시 시리즈 처음으로 등장을 했을 때 그때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 크게 돌파가 나오는데요. 돌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에 내려온 적이 없어요. 시장이 상당히 흔들릴 때도 다시 한 번 그 자리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 내려오지 않느냐? 기업에 대한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은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고 스마트폰이 출시하기 전과 후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도 바뀌어 나가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반도체 수요가 2016년도 후반부터 시작을 해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증가를 하고 블랙박스에도 들어가게 되고 내비게이션에 들어가게 되고 자동차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활용도가 상당히 다양해지죠. 그러면서 스트리밍 서비스와 빅데이터가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요. 주가는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상승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요. 그게 언제냐? 바로 2016년도 7월달, 8월달이거든요. 삼성전자 그런 움직임이 보였어요. 그럼 우리가 이 삼성전자를 보면서 똑같이 SK하이닉스를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자, 삼성전자가 2016년 6월달에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부터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넘어갔다라면 우리가 이 반도체 업황, DRAM에 대한 납품을 함께 제조 생산하는 기업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봐야겠죠.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이 시기에 신고가를 가고 있었다면 또는 박스권 상단에 와 있다면 돌파가 된다고 봐야 될까 안 된다고 봐야 될까? 된다고 봐야겠죠. 왜? 내가 생활의 편의성이 증대가 되고 있고 옛날에는 문자로 보던 것들이 언제부턴가 그림이 되고 그 그림이 동영상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짤이 유행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짤들이 서버에는 저장이 돼야지만 내가 받아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서버에 대한 저장을 하는 곳은 어디냐는 거죠. 낸드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똑같은 시기에 자 SK하이닉스가 2016년 6월 달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SK하이닉스가 언제 돌파했느냐? 2017년도 1월 달에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돌파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돌파하는 것을 보면서 삼성전자는 못 샀어도 아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SK하이닉스도 같은 업황에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이것이 기술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고 내 생활에도 편의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SK하이닉스도 조만간 갈 수 있어라고 생각했다면 이 5만원대 살 수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야 기분 좋게 들고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성이라는 게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시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전 세계 지금 3등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9월 달에 돌파가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아요. 왜 빠지지 않습니까?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는 시대로 넘어왔다는 거죠.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 주가가 빠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 가치는 이미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우리가 주도주라고 합니다.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건을 성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015년도 삼성전자하고 SK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캐파를 증설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증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게 된 거고, 자, 우리가 애플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 9월 달에 주가 강하게 돌파가 나오는데, 자, 이런 것도 2019년도에 애플이 변화를 시도하게 되죠. 아이폰의 대형화를 시도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폰 작아야 좋다, 전화하기 편해야 돼 하다가 삼성이 큰 화면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 애플도 변화를 시도하고요. 그 변화에 따라서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거기에 따라 주가는 한번 강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주가를 갑작스럽게 바꾸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은 반드시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NC소프트가 그 전까지 리니지, 바로 PC용에 대한 게임이었던 2017년도 6월 21일 날 리니지 M이라는 PC와 모바일을 연동할 수 있는 게임을 출시를 하는데요. 그때 주가 자체가 얼마였냐면 36만원 선이에요.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자리 자체는 단단한 지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 주가는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가 버립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요? 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기업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을 출시해서 PC에 대한 매니아들을 휴대폰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빠진다? 그것은 과매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미 기업에 대한 성장성은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재료도 나왔고 거기에서 실적을 동반할 수 있는 재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빠진다는 것은 이상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건 기회로 봐야 됩니다. 자, 항상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미리 파악을 하느냐는 거죠. 자, 그럼 반도체 기업들이 신고가를 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이 총 세 가지 정도로 우리 파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 스트리밍 시대로 변화가 이루어졌던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다양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활용도가 증가했다는 부분이었고, 세 번째는 D램에 대한 가격 인상이, 이 세 가지 조건이 부합했기 때문에 주도주가 될 수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가 2017년 3월 달에 주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3월 달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고가를 돌파해서 넘어갔는데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 2차 전지 기업이 2017년도 5월 달에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2017년도 5월 달이거든요. 자, 같은 시기에 포스코 케미칼이 2017년도 7월 달에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자, 삼성 SDI 2017년도 4월 달에 돌파가 이루어지고요. 에코프로라는 게 2017년도 5월 달에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왜 이런 돌파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왜 똑같은 시기에 이런 돌파들이 이루어졌을까요? 결국에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확장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적인 혁신이 있었고 그리고 전기차라는 부분에 대한 생활의 편의성이 증대가 되는 부분이었고, 야, 이건 실적은 나중에 문제야. 실적은 반 따를 수밖에 없어. 그렇다 보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모조리다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테슬라는 기업이 갔다 그래서 웃자라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테슬라가 갔기 때문에 2차전지 시장에 대한 단가가 변할 것이고, 그 전까지는 2차전지라고 하면 중소형 전지, 바로 스마트폰용 전지는 단가가 우리가 소비자가 4만원에서 3만원대입니다. 하지만 중대형 전지는 소비자 가격대가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전기차에서도 이 배터리가 제일 비쌉니다. 그 정도로 단가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2차 전지 기업들이 거기에 따른 성장성을 가지고 주가는 바뀌어 왔다는 거죠. 아,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생활의 편의성이 체감이 되고, 아, 그러면 2차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되면 중대형 전지 시장이 또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시장 자체에서 실적은 동반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가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시기에 다 같이 바뀌어 왔어요.
이때 2차 전지주를 아무거나 사더라도 다 수익 납니다. 왜? 2차 전지는 주도주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를 아무거나 다 수익 났죠. 왜? 주도주였기 때문이에요. 주도주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시장에 대한 변화와 이런 종목군마다에 대한 뭔가의 변화는 반드시 시대마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시대마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신고가 가는데 이걸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시기에 이루어졌던 것이 테슬라 국내 입점을 했던 게 2017년도 3월 15일과 17일 날 하남 스타필드와 테슬라 청담 지점에 오픈했고, 다양한 충전 인프라가 들어섰죠. 마트 내 또는 공원에 충전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 전기차가 출시를 하게 됩니다. 현대차가 전기차를 출시했던 건 2016년도 10월 달입니다. 거기선 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테슬라는 달랐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테슬라가 전기차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변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 3월 24일 날 주가가 6만 5천 원대에서 바뀌게 됩니다. 왜?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그때부터 주가는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코로나 전과 후가 바뀐다는 거죠. 아무리 주가 빠지더라도 저 이상 안 내려간다는 거죠. 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 세상이기 때문이죠. 이런 역사적 사건은 주가를 한 번씩 크게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효성첨단 소재라는 기업. 자, 2020년도 6월 26일 날 우리가 공략을 했을 때, 자, 11만 원 선에서 공략을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공략을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탄소섬유라고 제가 전해. 탄소섬유는 수소차 연료 탱크를 생산하는데 핵심적인 소재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자, 지금 66만 원 올라갔습니다. 이 기업은 이걸로 모멘텀이 바뀌었다는 게,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수소차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적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전기차뿐만 전기차에는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니다. 다양하게 바뀌는 것들이 있다. 뭐가 바뀝니까? 차량이 고사양화가 진행되죠. 그리고 가벼워집니다. 경량화 관련주 상하프론테크, 코프라, 코론플라스틱 이런 기업들이 작년에 상당히 올랐어요. 아직까지도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는 부분 자체도 상당히 이슈가 됐죠. 라닉스라는 기업 자율주행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었고요. 에이테크 솔루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왜 지금까지도 잘 갈 수 있느냐, 왜 이렇게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시장,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분야가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빠졌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그 종목군들이 주도주이기 때문에 반등이 먼저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장은 빠질 수 있어요. 시장은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시는 종목이 주도주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주도주를 들고 있다면 이번에 하락은 또다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도주가 아닌 테마주를 들고 있다면 이번에 하락은 걱정이 되고 계좌를 손실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매매가 중요할까요? 바로 주도주를 사는 매매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런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지만 수익도 크게 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계좌를 최근에는 저희가 매매를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했던 매매 계좌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한 분이 보내주셨었는데요. 자, 화면에 보시다시피 카카오라는 기업입니다. 수익이 330%예요. 최근에 들어가서 5% 먹기, 10% 먹기 330%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항공 같은 기업들 작년에 망한다 했죠. 하지만 그렇게 망한다 했을 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였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시대에 대한 변화 자체를 먼저 읽으면 반드시 큰 수익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인지 컨트롤스 LNF 지금 신고가입니다. 그죠? 240%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지금도 발굴을 해서 미리 선점을 하면 됩니다. 시장은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강하게 올라갔을 때 내가 주도주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내가 테마주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뭘 들고 있는지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는 시장의 덕을 봤어요. 작년 시장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왜 시장의 덕을 봤느냐?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내가 10억을 벌고 싶었다면 15억을 벌 수 있었고요. 내가 1억을 벌고 싶었다면 2억을 벌 수 있던 시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반등이 그만큼 더 나왔기 때문에 기대 이상에 대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올해는 1월달부터 현재까지 시장의 덕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빠져왔거든요. 지수는 빠졌습니다. 지금은 실력이거든요. 하지만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저희는 좋았습니다. 왜 좋았느냐? 시장의 덕을 못 봤더라도 지금 시장의 주도주를 사왔기 때문에 좋았다는 거죠. 백신 여권 이슈가 되기 전에 백신 여권을 샀었고 가상화폐가 이슈가 되기 전에 가상화폐를 샀었고 마찬가지로 시장 자체에서 전장 부품 이슈가 되기 전장 부품을 샀었고 최근에 메타버스 이슈가 되기 전에 그것을 미리 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시장은 또다시 주도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주도주를 항상 선점하는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이 변동성이 심한데요. 빠진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또는 앞으로 시장은 어떤 주도주가 또 움직일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내일도 즐겁게 주식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